안녕하세요. 주견인과 나는 인생 김현주입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이고 또 전교의 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얼마 전에 출연하셨던 그 전교의 달인 말씀을 들어보면 왕도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보내주시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내가 받은 하느님 사랑을 증거하면 그뿐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으시다고요? 맞습니다. 예. 주위에 하느님 앞으로 이끌면 좋을 만한 사람들이 있나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서 이 한 달 또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교님과 나누는 인생 참 신앙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서울대교구 이한택 주교님 모셨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전교 잘하시는 어떤 자매님은 그 공중 목욕탕 가서 옆에 할머니 등을 시원하게 팍팍 밀어드리면서 전교를 하셨다고 하던데요. 최일선에서 이렇게 전교를 위해서 열심히 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교님. 예, 우선 이렇게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전교의 장이 아닌 곳은 없다는 소신을 갖고 어디서든지 조금이라도 하느님을 알리고 하느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이러는 그 생활을 계속해 주시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네. 자, 첫 번째 코너 주제 상담 세상 돋보기입니다. 어떤 주제를 갖고 함께 생각해 볼지 화면 보시겠습니다. 10월은 묵주기도 성월. 지극한 성모 신심을 지닌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의 은혜의 달이 아닐 수 없다. 환희, 고통, 영광의 신비를 통해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와 구원 사업을 묵상하며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평생 순명과 겸손한 삶을 살아오신 성모님을 본받고자 다짐하는 묵주기도. 교황성악께서는 묵주기도를 성모님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관상하는 방법이라고 우리 신자들이 언제 어느 때고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권하셨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레지오 마리에를 비롯해 성모 신심과 묵주기도 신심을 드높이는 단체와 신자들의 참여가 전 세계 어느 교회보다 활발하다. 우리 민족의 아픔과 기쁨의 현장에 늘 함께해 주신 성모님. 경제난과 흉흉한 소식들이 연일 계속되는 이즘, 성모님께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전구해보자. 네, 몇 년 전에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한 자매님께서 본인은 늘 그 물에다 손을 담그니까요. 이 묵주 기도알이 자주 끊어진대요. 그래서 그 회 찍어 먹는 초고추장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시면서 그걸 한 알 뜨면서 이게 이제 묵주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얘기를 했는데 참 창조적 묵주 기도 그렇죠? 방법이라는 네,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신자들이 묵주 기도 신심 대단한데 그 기도로서 얻을 수 있는 은총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교님. 예, 그러니까 묵주 기도는 우리 천주교의 전통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기도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아까도 이제 그 나레이션에서도 이렇게 나왔지만 현 교황님께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사실은 작년 가을서부터 금년 가을까지 묵주의 기도를 갖다 그 빛의 신비 이걸 네. 반포하시면서 묵주기도의 해로 예, 해로다가 선포하셔가지고 예.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굳이 제가 이 은사라는 걸 갖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전대사니 한대사니 하는 이제 이런 그 교회의 그 은총의 보고에서 이제 이렇게 은총을 나눠주는 것이 이제 꽤 많은데 예. 예, 묵주의 기도가 이제 그 은사를 받는 도구 중에 아주 참 효율적인 도구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러한 그 수단으로서의 묵주의 기도보다는 네. 그 교황성화의 말씀 아까 이제 인용된 것처럼 묵주의 기도의 핵심적인 거는 예수님의 생애거든요. 네. 또 이제 예수님 일생에 있어서
어느 차원에서든지 어느 일에 있었든지 함께 하셨던 성모님의 생애도 거기 이제 같이 가게 되죠. 예. 예, 이제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생애를 묵상하는 것이 묵주의 기도거든요. 그러면은 묵주의 기도를 많이 해서 내 대사를 얼마나 얻었느냐 하는 거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묵주의 기도를 함으로써 얼마만큼 예수님 닮고 성모님 닮고 또 묵주 기도를 함으로써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예수님처럼 행동하거나 성모님처럼 말하거나 성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로사리오의 성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묵주의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묵주 기도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을 내가 생활 전선에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정신을 좀 이렇게 돋보이게 해주는 거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설령 신자가 아닌 사람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나의 모습이 성모님의 모습이라든가 나의 말투가 예수님의 말투라고 그러면은 신자 아닌 사람들한테도 호감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언지 모르게 이렇게 생활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은연 중에 나처럼 예수님 닮고 성모님 닮게 된다고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나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그 스테고지 예고를 듣는 그 부분부터 환희 그러다가 이제 고통 예. 그리고 또 영광의 신비 예. 거기에 빛의 신비를 하나 더 추가하셨는데 물론 묵주의 기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빛의 신비의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이 빛의 신비를 선포하시기 전까지는 네. 묵주의 기도가 예수님의 생애지만 이렇게 뚝 이제 잘라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환희 신비의 끝까지 하면은 예수님 어린 시절 12살 예. 때까지 사건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는 침묵으로 있고 그리고 고통의 신비가 예수님 생애에서 마지막 그 며칠 사이에 일어난 예, 거거든요. 예. 목요일 저녁서부터 이제 저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것까지. 예. 이제 요것이 이제 지나간 다음에 바로 이제 영광의 신비가 되거든요. 부활 예. 장면. 예. 이제 이러니까 예수님의 그 숨은 생활 다음에 있는 그 공생활이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예. 이 공생활이 묵주의 기도에서는 완전히 그냥 전제로 돼 있고 예. 실제로는 빠져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빛의 신비를 도입하면서 요 빠진 예수님의 생애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완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빛의 신비 1단에서는 예수님 세례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숨은 생활 마감하시고 이제는 성모님 슬하를 떠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도. 네, 네. 예, 이래가지고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네. 예, 이제 그러면 공생활에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거든요. 네. 예, 이제 빛의 신비 그리고서 2단이 뭐냐면은 예수님 가나촌에서 물을 술로다가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예. 그, 첫 번째 기적. 예, 첫 번째 이야기죠. 기적. 예. 예, 그러니까 예, 기적은 예수님 공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 산상설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 거 거의 다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한테 기쁜 소식을 주시는 거예요. 네. 예, 이제 3단에서는 이제 이 현의를 갖다가 이제 묵상하고 예, 이제 넷째 현의 넷째 단이 예수님 변모하신 거 다볼산에서 네. 변모하신 그 모습을 이제 묵상하자고 이제 초대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예수님이 변모하신 모습은 한편으로는 영광이지만 예수님께서 변모하셨을 때 모세 성인하고
엘리야하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제자들 중에서도 세 분만 계셨었어요. 열두 제자가 다 아니고 요한과 예, 야고보. 예, 예, 이제 이렇게 세 분만인데 예. 이 세 분이 역시 사도단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이제 엘리야 예언자는 예언자들의 대표예요. 구약 성서에서 네. 네. 모세는 법을 대신하는 분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우리 교회에 옛날이나 미래의 지도자들의 총집합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의미가 예, 있었군요. 그런 자리에서 예. 이, 특히 이 세 분이 그러니까 네. 엘리야, 모세, 예수님께서 대화 나누신 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예. 즉 예수님 이제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 처형을 당할 거. 네. 예, 이 사건을 갖다가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네. 한편으로는 눈보다도 더 희게 변모되는 눈부시게 바꿔지는 이 모습이었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 이걸 또 이제 대화 나누셨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상생활을 하면서 우리한테는 언제든지 그저 희열만 있는 게 아니고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한테는 슬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리고 고통이 있어요. 예. 그리고 끝에 가서는 죽음까지도 우리가 맛봐야 되는데 예.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제 그걸 극복을 하면은 예수님 변모하신 것처럼 나도 빛나는 그 상태로 들어가는 거. 예. 그걸 예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 예, 이것이 이제 빛의 사단이거든요. 예. 빛의 현의 사단. 예. 예. 그리고 이제 5단이 예수님 성체성사를 세우신 거. 네. 예, 성체성사를 세우신 것도 이 사단하고 연결이 돼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예. 만찬을 하시면서 네. 제자들한테 빵을 나눠주시면서 네.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거 내 살이다. 예. 너희들 이거 먹어야 된다. 네. 이거 내 피의 잔이다. 예. 너희들 마셔야 된다. 예. 이렇게 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게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인생살이 하면서도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받으려면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원수를 위해서까지도 내 살과 피를 내놔야 돼. 네. 예, 근데 이 세상의 철학은 그게 아니죠. 네.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잡아먹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먹혀요. 내가 찢어지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외롭고 네. 예, 이제 이것이 크리스천의 길이에요. 예. 예? 근데 이러니까 이 빛의 5단 이 다섯 가지의 그 예수님 생에 있어 이 중요한 사건들 예, 이거 우리 인생살이한테 인생살이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이러한 것을 잘 명심하면서 예. 우리가 이 성화를 갖다 잘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쭉 정리를 하면서 묵주기도를 드린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 듭니다. 시견님 언제 어느 때고 이 묵주기도 드릴 수 있는 방법 참 많이 있습니다. 아시죠? 더 잘하실시라 생각이 듭니다. 자, 묵주기도를 통해서 좀 더 풍성한 묵주기도 성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화상담 코너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교님. 저는 세 아이의 엄마 김모니카입니다. 몇 번이고 망설이던 끝에 이렇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10여 년 전 저희 가정은 남편 사업이 기울면서 많이 힘들었답니다. 남편과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된 것도 그 무렵이었지요. 생소한 그 길에 나서니 힘든 일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특히 아이들 양육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큰딸아이는 그 무렵 3살 정도로 그냥저냥 데리고 할 수 있었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둘째 아들을 데리고 식당을 하기란 너무나 힘이 들었지요. 때문에 둘째 아이를 시댁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를 5년이요. 장사를 접고 나서 아이를 데려왔지만 큰아이 때 느꼈던 애틋함이랄까 끈끈한 정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안쓰럽긴 하지만요. 장사를 하면서 자주 찾아가지도 못했던지라 아이도 엄마인 저를 거부할 정도였죠.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희 둘째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답니다. 정서도 불안하고 폭력적이고 보다 못해 놀이치료와 소아정신과 상담치료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늘 불안불안하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가 둘째에 대한 애정이 좀처럼 솟아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작년 셋째를 낳고부터 더 심해졌어요. 저나 둘째나 아이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잘못도 지나치게 나무란다든지 매를 든다든지 저녁이면 후회하고 기도를 해보지만 또 다음날이 되어 말썽을 부릴 때는 정말이지 저도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가 납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서는 치료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하실 정도예요. 주교님, 이런 어머니도 보셨나요? 자식이 때때로 너무 미운,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이 왜 둘째에게만 보여지지 않는지 오늘도 답답한 마음에 주교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김모니카 올림. 네. 제 얘기 같은데요. 저도 아이가 셋인데 첫째 둘째를 연년생으로 낳는 바람에 둘째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래서 정이 없어요? 아니요.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부터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 어머니처럼 그 순간에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막 화를 냈는데 그 묵상 중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작은 아이만 오늘도 하루 종일 나무랐구나. 그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 다음에 또 그 상황이 반복이 돼요. 지금은 많이 좀 좋아졌는데요. 한때 저도 정말 굉장히 치열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아주 저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아유, 창피해 죽겠네요. 아니, 제 생각에 전 이 상황이 저 편지 내용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때,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 제일 엄마 품이 필요했고 엄마의 정이 필요했고 이런 때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엄마로서도 그렇고 이제 갓난이도 그렇고 말은 못했지만 얼만큼 서로가 그리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뭐 어떻게 보면 상처까지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꼬마들이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던 의사 표현을 그 못해도 상처는 입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그것이 꽤 오래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른은 엄마들은 이제 그거를 이해는 이제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준다고는 하죠. 해준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 꼬마한테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 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와서 이제 얼굴을 말해서 조금 이렇게 다독거려주면서 미안하다, 이쁘지, 뭐 이제 이렇게 몇 마디 하고 또 이 꼬마는 그래도 좀 더 같이 있고 싶은데 그냥 후딱 가버린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 하고. 그러면 아마 상처는 또 이제 아마 더 깊어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딴청을 부리죠. 왜냐하면 엄마의 주의를 끌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엄마의 비밀을 거슬리는 행동이죠. 그렇죠. 항상. 그러니까 물을 엎질른다든가 우유통을 갖다가 던진다든가 뭔지 이러면 이 녀석이 하고서 말이죠. 한대 먼저 올라가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자꾸 악화되겠죠. 더. 그럼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특히 우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더 힘이 세거나 돈이 많거나 유리한 입장에 있는 쪽에서는 언제든지 뭘 베푸는 거예요. 뭘 해주고 문제 해결도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내 말을 안 듣고 바보고 뭐 저기 괴팍하고 뭐 이제 이런 걸로다가 이제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대방도 인격이니까 아무리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꼬마라 하더라도 인격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이 꼬마하고 대화할 때도 내가 너 이쁘다 하는 거 이게 한 가지고 또 꼬마 녀석이 말이죠. 재롱을 부리는 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건 내가 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녀석은 계속해서 재롱 부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서 이제 막아버린다거나 외면을 해버린다거나 가버린다거나 이제 이러면 나 나름대로 지금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었는데 이걸 탁 무시당하니까 탁 막아버리니까 그 서운함이라든가 마음의 상처
이제 떠난 다음에는 외로움. 근데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겪는 거 못지않게 다 경험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전 모니카 자매님도 지금 뭐 여러 군데 보낸 것 같아요. 뭐 저 놀이 저 치료 뭐 이런 거 다 해봤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기계적인 거고 과학적인 거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꼬마가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그거일까? 네. 왜냐면 어른들도 저도 병원에 가기 싫어요. 예. 어? 누가 예. 말이죠. 아, 주연님 병원에 좀 가시라고 그러면 말이죠. 우선 거부부터예요. 예. 아, 왜 병원에 가느냐고. 예. 근데 꼬마들 주사바늘 보고 뭐 이럴 때 자지러지죠. 예? 병원 냄새만 봐도 예. 그러면, 나타도요. 그러면은 예. 병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담을 간대든가 병원에 점점 무슨 연구소를 간대거나 예. 놀이터에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거하고 엄마가 끌고 가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것도 치료를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가는 거고.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존심도 예, 많이 상하거든요. 다 알죠. 예. 다 알아요. 엄마가 나 왜 여기 데리고 오는지.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엄마가 나 떼놓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엄마 품에 있고 싶고 엄마하고 함께 있고 싶고 네. 해, 이런 거죠. 아니, 연애하는 사람들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네. 이 사람들 뭐 사주고 뭐 사주고 이러는 거 좋아해요? 그게 아니라 함께 있는 걸 좋아할 때가 많거든. 네. 근데 그런데요, 주교님.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직장이니까 긴장하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 옆에서 보듬어 달라고 다가오는 것조차 참 힘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걸 그게, 어떻게 하죠? 그게 내 오늘날에 젊은 엄마들한테 예. 도전하기도 하는 거고 예. 또 제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욕도 먹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여성들에게 예. 직장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엄마 역할이 더 중요합니까? 저희 세대는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예, 왜 말이 안 되죠, 주교님? 사회가 그렇게 변화했는데. 예, 근데 두 가지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가 더 우선적이에요. 어? 그러면 이제 많은 엄마나 아버지들은 기분으로다가 이 우선순위를 정해요. 내가 네.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예. 내 머리가 그러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신자들한테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객관적인 것도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나한테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가.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갖다 엔조이하는 것도 내 권리이기도 하지만 네. 특전이기도 하지만 예. 또 하나는 내가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이 세상에 컨트리뷰션 공헌하는 것도 이건 이제 또 우리 인생의 의무이고 결혼 생활의 의무이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예. 더 많은 자녀들을 갖다가 제가 키워야 돼. 그러니까 네.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역할도 제가 해야 돼. 예. 결혼하신 분들은 적어도 한 가정은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저는 한 가정 이상을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응? 그러니까 제가 한 여성을 상대 못하는 거예요. 예. 더 많은 데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은 다시 우리 이 질문으로 돌아와서 엄마 역할이 다른 직장의 일보다 더 중요하냐, 그렇지 않으면 2차적이냐, 이 질문에 달려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사회적으로 맞벌이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예. 엄마의 역할 부분, 사랑을 주어야 하는 부분을 그렇죠. 희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거죠. 가정의 평화가 손상이 갈 때는 저는 이 맞벌이라는 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요것 때문에 가끔가다 젊은이들한테 비판을 받아요. 응? 그거는 이제 주교님이 네. 예. 우리 지금 우리 시대를 갖다 잘 이해를 못하고 예. 그리고 여성들을 갖다가 그냥 집안에 그냥 처박아두는 걸로만 예. 생각하십니까? 이제 예. 이런 비판을 제가 종종 받아요. 그런데 예. 저는 제가 여기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네. 제가 어머님이 안 계셨더라면 오늘의 이한택 주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좀 말씀드려요. 네. 모니카 자매님 뿐만이 아니라 제가 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새 아이 돌보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내가 어린 예수님을 돌봐드린다 그런 생각하고 그렇죠. 예, 아주 참 아이를
대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인생 상담 마음에서 마음으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못지않게 그 조카에게 온 마음을 다 쏟고 계신 이모님 사연인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함께 화면 보시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동생 쪽부터 좀 얘기 좀 드릴게요. 그래야 이걸 이해를 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근데 아저씨 때부터 근데 그 동생만 유독이 그냥 그렇게 좀 튀는 생활을 해요. 튀는 생활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엄마가 많이 속이 썩으셨어요. 한복을 배운 지 제가 한복 가게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이 빚이 불그러진 거예요. 뭐 나를 팔고서는 언니가 어디서 가게를 하는데 뭐 돈을 꿔달라, 뭐 언니가 어디서 가게를 하는데 옷을 왜 사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슈퍼 같은 데서도 제가 가면은 동생님은 얼마를 갖다 먹었는데 돈을 안 준다 하면 제가 이제 항상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몇 푼 안 되는 돈이라도 자꾸 이제 갚아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런 도중에 친구를 잘못 만났는지 어쨌는지 저녁 때 에어로빅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낮에는 애들이 유치원 다니고 학교를 다니니까 낮에는 아침에 일찍 키워놓고 가라. 그럼 저녁 때는 애들이랑 같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을 안 듣고 이제 나중에는 제가 하도 욕을 하니까 뒤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제 가게에 와서 이제 11시까지 이제 10시까지 있다가 아니면 저희 가게에 와 있지 않으면 지네들끼리 혼자 놀다가 자고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뭐 낮에는 이제 그렇다 치고 밤에는 거의 돌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애가 중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지금 사춘기니까 저는 사춘기를 애들 둘을 남매를 키워서 사춘기를 모르고 키웠는데 그때쯤은 사춘기 가잖아요. 아무리 몰라도 어느 정도 왜 이런 반항 같은 거 알게 모르게. 그래서 사춘기니까 좀 잘 돌봐라.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폐암이 걸려가지고 항암치료를 받느라고 저희 집에 계셨었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뭐 이제 뭐 항암치료를 받다 보니까 매일 얼큰한 게 잡수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딸내 집을 가본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갔다 오시라고 그러면서 가시더니 그냥 저기서 오시더니 그냥 터석 주저앉아가지고서는 손짓만 하세요. 머리는 다 빠졌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고 엄마 왜 그러느냐고 이제 그러고 우리 그 동네 그 교우들이 다 여자 교우들이 다 앉아있었거든요. 가게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부출해서 오니까 뭐라가 집을 나간 지 3일이 됐대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엄마 그러고선 전화를 다시 했더니 언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지금 그게 지금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애가 집을 나가면 동생들이 동기간들이 여기 있는데 다 찾아야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부터 저는 가게 손을 띄고 이제 애를 찾으러 다닌 거예요. 뭐 하여튼 사창가래는 사창가는 다 다녔어요. 우리 신랑이랑 우리 애 아빠랑 같이 이제 다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뭐 청소년 선도위원회 이런 데 다 찾아다녀도 안 돼요. 근데 전화만 와서 끊기면은 개 같은 거예요. 여보세요? 그러고 전화를 받았더니 제 이름을 대는 거예요. 끊지 마세요. 그러면서 거기 어디세요? 그랬더니 종안경찰서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검정고시라도 봐라. 이제 막 이렇게 식구들이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또 어떻게 또 이제 뭐 그 암업소에 이제 합창단으로 이제 지가 이제 아마 취직을 했나 봐요. 그 거길 다니다가 신랑 작은 아버지가 하시는 그 영등포에서 굉장히 큰 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신랑 작은 아버지가 이제 주인이신데 얘를 너무 착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조카 며느리를 삼으신 거야. 자기 조카를 이제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서는 이제 했는데 이제 둘이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저희 컴퓨터로 이제 신랑 지내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우리 컴퓨터로 뭐 하는데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쟤는 채팅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채팅도 뭐 좋게만 하면 괜찮지 내가 이랬거든요. 근데 엄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엄마 성격에 그 정상적인 채팅을 하겠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지 마. 이제 뭐든지 못하는 걸 잘한다 해야지 제가 그러지. 그래 엄마만 저기 천사표야 이제 이러고 이제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집을 나갈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그 또래 남자애랑 이제 채팅을 하면서 핸드폰 번호로 가르쳐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었나 봐요. 네, 제가 음성 변조를 해서 그렇지 50대이시고요. 네. 엄마처럼 이제 조카를 거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이분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4남매 중 장녀세요. 밑에 동생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고 그 밑에 동생이 지금 말씀드린 그 조카의 어머님이죠. 네. 근데 이제 성장하면서부터 유독 그 바깥세상에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결혼 생활도 이제 쭉 그렇게 해오신 가운데 조카 따님을 이 이제 맞이되는 이 언니께서 거두시게 됐고 그런 과정 안에서도 키운다고 잘 키웠는데 그 중학교 때 가출도 하고 그러더니 무려 14살이나 차이 나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잘 사는가 했더니 이제 또 가출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엄마 이상으로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셨을지 몰라도 아직까지 뭐 이렇게 성당 이 신앙생활하면서 남한테 우리 집 애들 나쁘다는 소리 안 듣고 참 그렇게 그렇고 살았는데 아직까지도 그 성당에 가면은 어째 이런 사람한테서 그런 동생이 생겼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해주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또 그 소리도 또 듣기 싫은 거예요. 제 동생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애들이 막말로 말해서 이모 없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금 내년 5월달에 우리 딸을 내가 지금 결혼시킬 예정인데 이모 없다고 이모 소개도 안 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애 큰 딸 우리 딸 친구들이 다 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애하고 우리 조카 딸하고 사촌지간이라 그러니까 더 애들이 더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그래가지고선 그래서 이제 이혼을 이제 그해 이제 9월달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선 그래서 이제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교족이 그렇게 있는데 뭐 이 가톨릭 교회법으로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일단 결혼을 했었고 이혼을 했었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성사를 얘가 봐야 올바로 보면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 그리고 얘가 성사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성사를 봐야지 그냥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그동안 성당을 안 다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어떻게 얘가 뜨겁게 성사를 봐야만 이렇게 신앙을 좀 이렇게 붙일 수 있나 우리 조카 딸이 자꾸 이모나 성당 나가고 싶은데 교족을 나한테 해달라고 제가 지금 교족이 이렇게 없어질까봐 교족을 제 앞으로 올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지가 마음이 진짜로 진실하게 굳혀졌을 때 제가 띄워주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을 하길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을 이제 주교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로 이제 전화 네. 그 조카 따님이 이런 이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아준다면 참 좋겠는데 참 살면서 보면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지금 그러니까 몇 살이죠? 지금 현재? 지금 현재는 22살이에요. 조카 따님이. 22살. 예. 그리고 예, 이제 그 조카 따님이 예. 어머님인 예. 요 뭐, 예, 예. 자매님의 동생분은 예. 지금까지도 그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자매 간에 다툼이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언니 딸이나 잘 키워. 언니가 왜 간섭이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받으시니까. 그래도 그 조카 딸이 이모한테는 좀 이렇게 기대는 모양이죠. 그렇게 성장해 올 수밖에 없었겠지요. 네, 만일에 지금도 이제 마르티나 자매님한테 그 조카 딸이 이렇게 네. 자꾸 오고 예, 예. 대화를 나누고 이제 예. 이랬다고 그러면은. 예. 마르티나 자매는 혼자서 선도하려고 그러시지 말고 예. 집안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성당에 좀 도움을 청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조카 따님의 그 행동 방식이라든지 뭐 언어라든지 그런 걸 통해 볼 때에는 성당에 자기 발로 찾아가게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아 글쎄 그러니까 이제 싶은데. 마르티나 자매가 예. 이제 그 다리 역할을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여러 가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수녀님한테도 지금 우리들한테 상담하는 것처럼 예. 오히려 수녀님이나 신부님한테는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우리 조카 딸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혹시 수녀님이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이러면은 본당 수녀님만이 아니고 수녀님들 중에는 뭐 이렇게 상담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이제
그 본당이 아니라 다른 데서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을 또 소개받아가지고 마르티나 자매님하고 조카딸하고 함께 가서 그 수녀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도 해보실 수가 있고 신부님들 쪽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 이제 그러니까 병원에 만일에 이게 의학적으로 병적인 거라고 그러면 이제 병원 가는 게 제일 좋고 근데 그냥 마음에 방황하고 젊은이들 아직도 22살이니까 아직도 방황할 수 있는 이런 나이거든요. 예. 이제 이렇다면은 물론 결혼했다가 헤어졌어도 예. 안정이 안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굳이 병원에 안 가도 그저 좀 훌륭한 그 대화의 상대만 만나도 웬만한 거는 치유될 수 있고 자기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까지도 잘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네. 조카의 인생을 쭉 이제 말씀하신 것만 통해서 들어봤을 때에는 사춘기 때 가출을 하고 네, 이제, 방황을 하면서 네. 결국에는 이제 이 상태까지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야간 업소에 최근에는 이제 합창 단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거기에서 그 결혼을 하게 됐어요. 중매로 해서. 예, 그랬다가 또 헤어지지. 예, 예. 예. 근데 이제 헤어졌는데, 이제, 그 결혼할 때 성사를 제대로 이제 했는지, 예를 들어서 성당에서 혼배 성사가 이루어진 건지, 그렇지 않으면 관면 혼배인지, 그것도 아닌지. 예, 관면 예, 혼배도 예. 안 받으신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예. 그러면은 그걸 갖다 이제 우리들 조당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교회법적으로는 그 두 분이 결혼한 것이 아니에요. 예. 그럼 지금 이제 헤어졌어도 예. 민법상으로는 우리 예. 대한민국의 법으로는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지만 예. 교회법상으로는 네. 결혼도 안 했고 예. 결혼 안 했으니까 헤어질 것도 없는 거예요. 예. 예. 그 대신에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는 예. 이제 그게 죄 중에 산 거나 마찬가지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헤어졌으니까 그 신앙생활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설령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예. 이제 천주교에서는 재혼을 갖다가 반대하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민법상으로 이혼하는 건 그건 뭐 교회가 여간에서 간섭 못하는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런데 그럼 이 경우에는 일단 헤어졌는데 성사라든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는 자기가 고백성사 보고 바로 잡을 것 같으면 얼마쯤에도 계속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마르티나 자매께서 네. 이제 이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예. 가깝게는 본당 신부님이나 수녀님하고 의논하시는 거고 예. 또 이제 다른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하시면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의논하셔도 이제 괜찮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하여간 여기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네. 신앙생활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은 예. 아무 지장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걸 갖다 제가 얘기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우선 이제 그 전에 마르티나 자매님께서 이제 이렇게 신부님, 수녀님들 좀 이렇게 알선을 받으시는 게 이제 좋고 그리고서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그 여동생 그러니까 이 조카 딸의 어머니를 갖다가 좀 집안 전체가 좀 이렇게 교정해 준다든가 그렇다면 선도하는 것이 참 아쉽네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평생을 50이 넘도록 예. 갈등을 겪어온 부분이고 예. 그분은 그분 예. 인생대로 맞아요. 굳어진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예. 그 선도나 교정이라는 건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조카딸만 예, 조카딸은 이제 자식같이 함께 키웠으니까 예. 잘못된 길로 나갔다고 할지라도 예. 함께 그렇죠. 붙잡고 품어 안고 싶으신 예. 마음이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면에서는 참 마르티나 자매님이 아주 갸륵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네. 정말로 자기 친자식 돌보기도 지금 다들 힘겨워하는데 예, 예. 저기 동생의 그 저 따님까지도 이제 이렇게 신경 쓰고 네. 실제로 돌봐주시고 계시다는 거는 예. 참 아름답고 훌륭한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아무쪼록 저기 좋은 신부님이나 수녀님을 만나셔서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면은 도움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이 집안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 현실로 돌아와서는 동생 되는 분의 조카 딸을 어렸을 때부터 동생이 방치해서 키워주셨잖아요. 예. 본의 아니게 떠맡아 주셨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그분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구 여기까지 와줬고 또 이 조카 딸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물론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를 또 어린 아이를 키워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뒷바라지를 모른 척 하는데 해주어도 네, 되는 근데 건지 이제 아마 이제 조카 딸도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희망을 갖는데 근데 그 어머님 뵈면 예, 글쎄 예, 말씀을 아니, 통해서는 예, 아직 그 예. 부분에 대한 깨달음이 이제 없으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은총인데 은총이라는 네. 거는 네.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응? 예, 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히 예. 예, 그러니까 내 어려움을 호소하고 예.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예.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느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또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예, 점차적으로 조카 딸이 변화되는 이러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마르티나 자매님도 희망을 버리시지 말라 이거예요. 네. 어렵긴 어렵지만 네. 희망을 가지시고 예.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이 좋은 일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예. 바람직하게는 그 동생을 갖다가 좀 설득시키는 이 작업도 병행하셨으면 해요. 예. 헛수고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예. 결코 헛수고가 아닐 거라는 걸 갖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조카에게도 좀 한 말씀 간략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이 방송을 보신다면. 예, 글쎄 조카가 예. 이걸 보신다고 그러면은 예. 아마 어머님 때문에 방황을 갖다 많이 하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예. 이렇게 훌륭한 이모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시면서 예. 그 이모님의 그 마음뿐만이 아니고 이모님으로부터 인생길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조언을 받으시고 이모님의 그 모습과 또 이모님 집안의 그 분위기 같은 것을 좀 저 아주 이렇게 가까운 조카 딸이니까 다행히 또 그 이모님이나 이모부가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받아주고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좀 이렇게 내 자신의 인생길을 갖다 좀 개척해 나가는 이런 작업을 좀 했으면 하는 거가 갖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22살이라고 그러면은 네. 앞이 창창한 젊은인데 예, 할 수 있는 거 많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갖다가 낳아서 키우는 것도 우리 사회에 엄청난 공헌을 갖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22의 이 젊은 여성이라고 그러면은 예, 우리나라에서 너무 좋은 일이 많아요. 할 일이 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좀 찾아보셨으면 해요. 그리고서 이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조카 딸을 갖다 찾아서 사창가까지 막 헤매면서 찾는 이런 그 저기 이모님이 또 이모부 어떻게 보면 남남인데도 예. 이모부가 말이죠 이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합심해서 나를 위해서 말이죠 이렇게 수고를 해준다는 거 제 생각에 이거 오늘날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혹시 이 방송을 듣고 본다면은 조금 좀 이렇게 정신을 가다듬고 마음을 갖다 좀 이렇게 곧게 먹고 이모님하고 좀 협력을 갖다 하셨으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하면 하늘의 마음도 움직이는데 사람 마음 하나 움직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계산할 수 있는 때에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카의 마음을 잡아주실 분은 마르티나 자매님 한 분뿐이시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도 함께 기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티나 자매님 아주 좋은 일 하시고 훌륭한 일 하십니다. 지금 세상에 조카 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시는 분 참 드물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르티나 자매님께서 이렇게 걱정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시는 거
하느님께서도 무심하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이 조카 따님을 돌보시면서 설득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생 되시는 분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정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님, 수녀님들의 도우심도 좀 이렇게 청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조카 딸 되시는 분이 자기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꾸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22살이면은 이제 혼자서 살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인생뿐만이 아니라 후손까지도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이러한 그 나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모님으로서도 도와주는 게 이 독립할 수 있는 입쪽으로다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카 딸 되시는 분이 혹시 이 말씀 듣는다면은 거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처럼 이렇게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이모님 개인뿐만 아니라 이모부께도 정말로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으니까 자기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준비를 서두르셔야 됩니다. 너무 늦지 않도록 빨리 서두르셨으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모님과 함께 하느님과 성모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면서 내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묵주기도 성월 한 달 보내면서 묵주기도의 각 신비를 묵상하면서 내가 변화한 체험,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하루에 적는 그런 일기를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먼 훗날 바라보면 그 순간순간에 주신 보화들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 차근차근 할 수 있는 만큼만부터 계획을 세워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습니다.